앞에 잡소리가 한 십몇 분을 떠들어갖고 잡소리야 목말랐던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잡소리를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죠. 제가 더군다나 지금 국제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말이 대부분 그 힘들다는 얘기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너무 이런 소리일 것 같아서 그런 소리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죠. 그냥 묵묵히 이삿짐을 샀냐고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바라봤어요. 애들을. 계속 이렇게 방을 둘러봐요. 계속. 이러면서. 아 그래요. 저는 일단 근데 저는 이걸 제가 근데 줌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여러분 깜놀하실 텐데. 조금만 할게요. 저는 사진을 볼 때는 당연히 얘가 마음에 들었죠. 비비가. 비비 너무 기대했거든요. 근데 실물은 솔직히 말하면 얘가 너무 예뻐요. 저희 그 약간 못된 눈썹? 근데 얘가 너무 미모가 모르겠어. 그냥 조합이. 갈색 머리에 갈색 눈썹에 파란 눈에 요 조합이 좀 좋아서 그런지 좀 애가 인상이 그 못된 주인 아가씨 같아요. 그런 인상이긴 한데 확실히 미모는 얘가 있고 비비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말할 맹순이 같아. 맹순이 약간 뭔가 맹해 보이고 그 눈색이 조금 너무 흐려갖고 비비가 이 금발머리 비비? 그러니까 눈색이 조금 진해야 이런 조금 맹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인상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버섯오도도 이 아이는 이 눈색이 조금 흐리다 보니까 살짝 인상이 흐려 보이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얘도 결국은 안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눈 사이가 멀어 보이고 홍해 보여서 뭐부터 풀어볼까요? 한번 비비부터 풀어볼까요? 올해 박스가 원더풀 포레스트. 토하사카랑 저랑 어떤 결을 같이 하는 걸까요? 비슷하게 가는 걸까요? 놀라운 숲속? 네, 뭔가 숲속에 있는 숲속 친구들? 그런 주제로다가 인형들이 나올 것 같죠? 왠지? 기대 중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속지? 바탕? 여기에 머쉬룸이 있어요. 귀엽네요. 이렇게 땡땡이 무늬에 이런 천이 있었나 보다. 되게 위에 거? 위에 거 약간 부직포 같기도 부직포인 것 같아요. 부직포 천에 이 땡땡이 무늬를 이렇게 여기 안에 주름한 것도 그렇고 저는 얘가 약간 일단 금발머리 비비 말고 새로운 애가 오는 것도 조금 기대를 했었고 아우 앞머리 이렇게 조금만 했어. 몰라요. 저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뭐 앞머리가 약간 얌생이 같아. 근데 앞머리가 너무 없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험하잖아요. 그래서 냈는데 되게 얌댕이처럼 조금만. 근데 앞머리가 또 많으면 착 내려오지를 못하고 둥 뜨면서 양갈래 그 양? 이거 너무 많으면 여기 막 이렇게 몽둥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적당하게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좀 꺼내니까 실물이 좀 더 안 돼요? 안경? 안경 씌우고 싶어요. 근데 안경 색깔이 있는 거 씌우고 싶은데? 노란색? 이것도. 저 생각보다 이 옷을 약간 좀 보면서 한여인가? 숲속에 머쉬룸 서번트 그 한여룩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약간 그 이렇게 패치 같은 거 있잖아. 아닌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 있잖아. 뭔지 알겠죠? 어머! 이거 뭐야? 이거 귀여운데? 이거 귀여운데? 속바지랑 약간 이런 게 있었네? 이거 귀엽다. 근데 안에는 땡땡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밑엔 망사야. 얘 다 잘못 입혔어. 약간 뭐라 하지? 낮밤이 바뀌는 생활? 낮에는 한여로 일하다가 밤이 되면 위에 옷을 벗고 망사 스티킹 신고 놀러 나가는 건가? 이거 여러분 귀여운데요? 그래서 치마도 좀 더 퍼져 보이게 하고 저는 항상 오도도가 오면 팔을 쫙! 왜냐면 옷을 이렇게 누르는 게 싫어갖고요. 그리고 신발은 빨간 구두. 그쵸? 밤에 놀러 나가려면. 원래 이런 억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옷 밑에 이렇게 욕망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 망사 스타킹 괜찮은데요? 저 이거 처음에 그 의상 봤을 때 약간 신데렐라 룩이다.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누가 입어도 이렇게 입히면 바로 신데렐라다. 아니면 있잖아요. 요정 중에 왜 버로우즈 그 마루 및 아리에티 그게 그 영국의
어렸을 때 저 그 관련한 영화들 많이 봤었어요. 버러우즈. 예. 사람들 집 마루미치나 이런 데 숨어 살면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계속 빌려가는 요정들. 그래서 우리 왜 맨날 아 이놈의 손톱깎이 왜 맨날 없어지는 거야. 아니 이놈의 양말은 도대체 누가 훔쳐가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럴 때 마루미치 사는 요정들이 그걸 빌려갔다. 지들이 잃어버려놓고 요정 만들어서 요정이 빌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버러우즈라고. 네. 이거 시우니까 귀엽다. 정말 버섯 모자는 마법인가 봐요. 되게 아시죠? 이렇게 방금 그 되게 좀 수수하게 생기고 되게 이렇게 어느 집 한여 같던 아이가 갑자기 요걸 쓰는 순간 버섯의 높이만큼 귀염이 뿅! 아 귀여워. 제가 리본 이쁘게 묶고 싶어서 진짜 영상 많이 찾아보는데 볼 때는 되게 신기해서 그걸 막 몇십 분을 멍 때리고 보거든요. 리본 묶는 거를 똑같은 영상을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 따라하겠어요. 맨날 이 방식으로 묶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 저는 한쪽이 이렇게 줄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되도록 예쁘게 하도록 그거 배우고 싶어서 맨날 영상 보는데 잘 안 돼요. 지금도 되게 리본 거지같이 묶어줬다 그죠? 그 영상을 열심히 보고 리본 묶는 연습을 해서 리본을 이쁘게 묶고 싶네요. 인형놀이 하면서 리본을 귀여워. 전체적으로 뭔가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제 취향이에요. 아시잖아요.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요? 수수하고 뭔가 약간 캐주얼하거나 약간 숲속의 버섯 버러우스. 숲속의 버섯 요정이긴 한데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죠? 되게 이렇게 청렴하다. 청렴 결백이 생각나 왜. 뭔지 알죠? 화려하게 살지 않고 되게 이렇게 수수하게 사는 거죠. 이런 거 앞치마. 아니 앞치마 얼마나 한다고 앞치마를 괴어 입어? 옷을 괴어 입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밑에는 망사 스타킹을. 밤에는 클럽 가나 봐요. 네. 너무 귀엽다. 저요?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조금 눈색이 흐려갖고 그랬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혔을 때 너무 괜찮고 안경을 일단 안경 사실 좀 색깔이 있는 거? 노란색? 귀여워. 이게 뭔가 그 뭐지? 새침하기도 하고 좀 맹해 보이기도 하고 맹순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저 이런 인상의 아이들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막 똑 떨어지게 예쁜 거 말고 순진해 보이고. 근데 이 줄 때문에 끈 때문에 좀 약간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 안경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 어떡하지? 이 위에다가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안경을 먼저 씌우고 안경 위에다가 벗어 모자를 씌우는 게 안정적일까 싶어서요. 네 이렇게 귀여운데? 아니 잠깐만요. 왜냐면 씌워보고 아니 왜냐면 사진을 찍으려면 원래 얘의 디폴 상태가 안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경 없는 상태로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안경 씌워도 귀엽다. 근데 저는 네 안경 안 씌운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모자 때문에 버섯 모자를 뿅 하고 씌우니까 아주 그냥 상큼하니 귀엽네요. 신난다! 버섯 모자들? 네 버섯 모자들 진짜 모아갖고 지금은 말고요. 지금 짐 싸야 돼요. 다 싸서 넣어야 돼요. 지금 뭘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할 얘네까지만 사진 찍고 네 얘까지만 사진 찍고 저 그 지금 제 거 선반 위에 있는 소품들 은박스들 그거 다 정리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소품들은 네 그냥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칸칸이 있는 거 거기에다가 약간만 분류해서 넣고 조금 근데 짧아요. 네 예쁘게 잘 묶기에. 이거 속지 이렇게 생겼어요. 버섯한테 리본을 묶은 네 딱 요런 느낌의. 귀엽네요 이 속지도. 이거 종이 얻고 싶다. 자 이거랑 자 내가 여기에 버섯 모르겠어요. 초화가 내 영향을 받는 건지. 근데 약간 그런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막 이제 오도도 어떤 애들 나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을 때 아마 네가 좋아할 만한 게 나올 거야 라고 했었는데 버섯 얼굴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 옷 색깔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약간 그거 같아. 선녀. 한복 같기도 하고. 얘는 이건 누가 봐도 엄연한. 누가 봐도 독버섯이다. 머리를 좀. 이거 저는 젤 타입의 헤어 에센스? 네 그거 이렇게 발라서 네 비켜주죠. 네 이 아이도 버섯 속 바지. 이거 주문 받을 때? 네 인기는 얘가 네 이 아이가 훨씬 많았어요.
하시나 봐 진짜. 왜? MC Dolls. 아, 귀엽지. Her face is nice, isn't it? Oh, and then the clothes is really cute. Look like Cinderella or like Burrows. I suppose you like the angry face, do you? No. Oh, I'm filming actually. Go away. 아니, 나 왜 초안에 이 귀여운 바지 얘기 안 했지? 네, 다 입히고 왔어요. 아무리 봐도 아시랑 하녀 같기는 해요. 둘이 있을 때. 센치고, 연진아. 연진이 같기도 하고요. 연진이랑 동훈이? 센 친구와 맹한 친구. 어휴, 저 숲속 그래요. 숲속 배경에서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어야겠네요. 네, 이제 그 배경들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아, 정말 미쳤나 봐. 제가요. 제 짐 수준이요. 제가 가진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미쳤나 봐요. 공방에 있었던 물건이 다 이쪽으로 한꺼번에 왔고 여기에 막 이렇게 낑겨져 있었고 작은 작업실에. 그리고 갑자기 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극을 미리 준비하지 그랬냐고요? 제가 그 INFP예요. 미리 준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닥치면 하죠. 닥쳐서 울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에휴, 그래요. 어떻게든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내가 이 짐 싸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다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싸라고! 제가 다음 포스팅? 다음번은 제가 이제 영국 가서 인사드릴 것 같네요. 이거 1, 2, 3, 4 딴따란딴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필름에서 이렇게 화면 컷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소랑 시간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도 괴로운 상황? 혼나는 상황, 아픈 상황이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컷 한 다음에 이렇게 싹 나아지고 달라지고 이런 상황? 신기한 게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괴로웠던 기억이 저한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괴로운 상황일 때 저를 그냥 그 상황에 휩싸이게 냅둔 다음에 이 기억을 약간 이렇게 커트해내는 거죠. 살아남겠죠. 죽지 않겠죠. 설마 짐 싸다가 죽는 사람이 어딨어. 스트레스로? 전 스트레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이게 카트한다니까요. 모른 척하죠 보통. 그래요. 뭐 대충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여차하면 엄마네 집에다가 박스 쌓아놓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쯤 돼서는 버리는 것도 나오고 정리해서 조금 팔 것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그게 문제죠. 인형도 진짜 많이 정리하려고 했었었는데 인형 정리하는데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차분히 앉아갖고 디폴 박스 찾고 디폴로 찾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막 때려넣는 상황이라고요. 박스에다가 그냥 다 영국으로 가져간 다음에 거기에서 정리할 애들을 잘 포스팅을 해서 그 해외에서 뭐 하는 짓인지 정말 할 수 없죠. 제가 저지른 일. 네, 얼른 빠르게 오늘 배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우두두가 왔어요. 귀여워요. 얘가 얘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제 취향은 아무래도 있죠. 비비? 비비는 제가 네 플레이를 너무 계속 꾸준히 잘해오고 있고 그리고 사진에서도 네 색깔이 저 근데 이런 조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붉은빛 나는 갈색 머리? 당근머리처럼 보이고 얘 너무 근데 너무 네 집에서 일하는 하녀처럼 생겨갖고 너무 제 취향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얼른 네 사진 한번 올리고 바로 상자 작업하겠습니다.